진행을 맡은 직원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랑와랑 김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봄이 왔어요. 봄이, 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아, 이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요즘 뭐 시내를 가도 그렇고 정말 벚꽃 포함해서 봄꽃이 정말 만발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만발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제주지방기상청의 이 관측목이 있어요. 네. 그 관측목의 벚꽃의 한 80% 이상이 폈을 때 아, 만발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김성욱 씨와 함께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우울해하고 계시고 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네.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가에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특히 벚꽃이 참 많이 피어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이 봄이 좀 화사해지고 좀 밝아진 것 같아서 되게 좀 행복한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는 이제 우리 동네 말장시인데 오늘은 어디서 모이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네. 우리 저 말장시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계절상 꽃이 많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꽃 구경을 좀 다녀왔습니다. 오,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화면으로 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한자돌로 와. 아이고, 왔다. 아이고, 자자자자. 아이고. 야, 이 벚꽃들을 해도 볼 거 하나도 없이 게. 이거 보시거라. 이 포르간 거밖에 없고. 허허 참. 에이게. 선글라스 그 딱 경안에 와신데. 이게 뽐부령 와신디 자. 누누이 고라주마는 오늘이 그 가상의 꽃놀이란 거란나. 그럼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지금 저 꽃 구경하는 것도 안 하고 벚꽃 축제도 다 수도포고. 만약에 하는데도 지금 인원의 제한을 두번 하니까 우리는 더 하지 마랑 안전하게 가상으로 하자. 어이, 자, 김 PD, 자, 꽃 나오게 해봐! 촤! 이야! 아, 이게 기술 아니야, 이게 방송국이야. 오구야. 방송국이니까 이게 탁 되는 거야. 어이구. 야, 기술 좋다. 기술 좋아. 야,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이라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테레비 보면 그냥, 네. 우리 진짜로 꽃놀이 하는 거 아니우다, 야! 네. 뒤에. 거짓말. 꺾그림 합성한 뒤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보면, 시청자분들도 마수다. 아유, 꽃놀이 그냥 올린 저쪽엔 가구나. 네. 형 생각해 주셨네. 내가 이걸 하는 거고. 야, 걔나저나 이 초문음 씨가 뭔 개봉 형 아직 안 없을까? 이놈은 초문아가 어제 전화했는데 여권 형 씨가 안 보이네요. 야, 이 진짜로 가는 건 줄 알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때게 저 태국 갈 때보나 메리츠 고추장 맛이시는 밥 먹읍시다. 걔도 생각해 주고 맛 좋아. 해외 가는 줄 알아 수가. 야, 걔도 야. 야, 건디 양 삼촌. 아니 여행 가는데 옷 이거 먹고 와 이거. 아이고 참. 무사. 하이가 패션을 모르는 애 이거 참 이걸. 나 이거 야. 다 백화점에서 산 거라 이거. 미신 백화냐? 이거 아니 몇 년 전에도 이거 입으면 게 많아. 이게도 입어. 이 새하리 오일장이나 저 어디 저 한덕 오일장도 커싱 잘 안 가는 어른이 백화점. 백화점. 나 이거 저 이거 아리랑 백화점에서 사거라. 아리랑 스리랑 백화점 어디서 아리랑 백화점. 야, 걔나저나 돈도 한 삼촌 이거 보라 이거 거의 백개진 가방 들은 거 아니고 뭐 이거? 야, 바꿉서 바꿔 이거 미식 없고 이거 야, 이거 신한백화점에서 나왔대 신한백화점 이거 야, 꼴 깜짝이야 아, 여기 막 꼴꼴고 야, 형찬이 갑자기 야, 야, 이거 마이클 잭슨 아이고 야, 내 마이클 잭슨이 이런 모습 어디 간 사람이 아이고 이것만 이식을 닮을 거야? 아이고 갑자기 보디빌더 남친 안에도 안에도 있어 야, 난 무슨 핫도그 장인 줄 알았다 핫도그 장인 줄 알았어 아니, 촛무도 몹쓸 허리에 주민 철. 아이고 이거 저 저때도 차례 여권 아 여권 외국 가면 여권 넣었어. 걔나저나 이 철력 입고 나오나 막 조수다. 와. 야 언제면 이 코로나 끝난 거네 제대로 된 여행 한번 해볼 거 꽝. 그런 말이 올 제주도도 아유. 뉴스에서 보나니 이번에 무슨 뭐 접종센터인가 뭔가 막 모의 훈련 헌데납디다게 이제 곧 맞지 않을까 마슴. 성님, 무사 제주도도 백신 맞기 시작했지 않을 수가. 오게 그건 아스트라제네카에 넣은 백신인데. 그 의료진들이나 방역 그 관계자들 먼저 맞고 맞추게 65세 이상한 이 어르신들도 조금 맞아 깜짝에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와 이 모의 실험한 거는
화이자 백신이 있는 거. 화이자. 이건 이제 빠르면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제 맞아갈 거고. 나도 저 75세부터라나 나 이번에 이제 4월에 오면 나도 맞을 건데. 난 그 저 대통령이 맞았다는 거 그거 아스트로 무시고 그거 나 난 그거 맞았으면 좋겨. 아 이거 똑같은 거지 이게. 대통령이래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래는 게만은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더 좋은 거 딱 송겨나가네 딱 이렇게 맞아버렸을 수도 있어. 아유, 얼마 전에 나 그거 그리고 또 유튜브 나 보여드리지 않았대간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게 부작용이 심하대. 진짜 또 이상한 소리 들어왔잖아 이게. 야, 또 저 가짜 뉴스 또 가짜 뉴스. 가짜 뉴스들. 맞아. 아, 이런 것들이 이런 너무 많아요. 또 히어터건 예.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거기 그 가짜 뉴스가 행편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 맞으면 미신 입이 다 돌아가고 또 DNA가 바뀌고 또 사망언덴하고 뭐 중년하고 막 미신 마이크 칩인가? 미신 그것도 안에 쑥 들어간대는 거고 다 그거 가짜 뉴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촉촉하게 그거 연구한 사람들이가 우리 믿어가지고 맞지. 다 이번 100만 분의 1위의 냄신 얘기. 맞아. 야 나도 핸드폰 카톡으로 그 가짜 뉴스 자꾸 들어와. 이저 우리가 이 핸드폰이 있어서 옛날보다 좋아진 건참 맞지만은 이게 하도 정보가 넘치는 보란 이 어른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란다 말이야. 몰라. 야 이도 보란 게 주로 핸드폰 전문가는 해동 보란 게 가짜 뉴스도 다 진짜 줄 알아보고. 걔가지 말랑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최고라고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마수다기 나라에서 시키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얘기해. 믿고 그 따라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말이여 주사 맞으면 영된다 정된다 의심하고 하면 큰일 난다 이걸 믿음 다 같이 맞아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지금 잘 해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백신도 질서 있게 맞고 해야 돼요. 그래, 걔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맞고 싶은 걸 맞아 사지 그거. 또 희었다 큰 소리 했죠? 난 화이자. 아이고 야. 난 화이자 맞으라게. 최고의 방역은 공공 질서라. 야, 빵 논아주는디. 나는 이 빵 안 먹어 그래 저 빵 먹고 다 영 골르기 시작하면 그 줄이 어떤 데 거니? 그 맞아. 줄이 그 줄이. 거예요.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게 최고의 방역이라. 희었다 큰 소리 하지 마. 제일 좋은 방법은 나라에서 영어라 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 맞아. 네. 나 우리가 오늘도 참 이 벚꽃 놀이방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뭐 나가 맞이고 싶은 걸 맞고 누가 맞은 건 나 안 맞이고 맞수다 영하지 마라. 단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삼촌. 참고 기다리고 질서를 잘 지키다 보면 이렇게 가짜로 우리가 가짜 꽃 앞에서 꽃놀이 하는 게 아니고 아 내년에는 진짜 꽃놀이를 가서 할까 아니라 얘기해. 오늘 막 멋지우다. 아니 말을 너무너무 오늘 언니 잘 냄신 게 머리에 든 게 한생이라. 나가 참 시절을 잘 만나시면 나가 참 혼자리를 해도 나가 해주게. 도지사. 나가 걔도 이장 떨어진 게 나 막 아까워. 다시 도전하자. 다시 도전하며 나가 선거운동 한판에. 하여튼 나도 저 늦지 않아서 이제도. 난 앞으로도 참 청춘. 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게 가상의 꽃놀이 좀 하는 게 또 꽃놀이 와시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울해 있으면 그게 다 안 좋아. 아이,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기운도 내고 좀 힘도 내고 해야 되나. 노래 자랑이나 한번 하자. 좋아. 나 장부 줘봐라. 야, 난 안 아프다. 참, 이거 필요 같죠? 이걸로 참 준비성은 탁월해요. 저기서 나도 꼭 뭔지 가보기. 이걸로 두드려 땡한 사람이 참 읍장으로 면장으로 군수로 도지사로 땡하는 사람이 어때? 기록이 국대 아홉 번 땡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한 다음에 경찰 땡 때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는 자 우리 동네 양아치 경찰이 나와라. 좋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요야 다시 모염죠? 연습합니다 걔 밤이서 야 난 아는 구다이 노래 못해요 아니 헐써 기분 문제 아니고 1등은 난 뒤에 헐써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뭐 보면 봐봐 아이고 어떤 거 막 떨렴 수다게 아이 대수다게 대충 불러보세요 내 손에 연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 실제로 하고
아니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예요 지금? 예, 예. 열심히 해야 돼. 어,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오게 다시. 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다시 오게. 아유. 아유 당황하시겠어요. 아직 웃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같이 둘, 셋, 넷, 야 도저히 못 참겨! 나가! 야 나가 형! 야, 언니 모든 노래요? 아, 노래를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수준을 담아서 지조이성 좋다! 찬성 맞고 굿자! 용산에 노래방 하면 방키 내린 거 있어요. 방키 내린 게 어디서 이게 아무거나 해게. 아 있어. 유진아. 아 이거는 우리 박영 씨의 노래 좀 하시나. 아, 노래 잘하는 분이죠. 잡힌 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야. 잘놈도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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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뭐 느낀 거서 참 노래 잘 냄죠. 네. 야 이거 노래 잘 냄죠. 자 그럼 앵콜 앵콜로 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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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은 나이아가라. 미지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저 화반까지. 야 앵콜 시켜라 그래. 어? 빵살에 돌아댕기고 오줌살에 돌아댕기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나 거기서 돈 받아 그래 노래 불리러 당기는 사람이야. 그래도 살이라. 잘도 잘 어울리면서 멋지하시 또. 아이고 나가 그저 장난으로 온 거라기에 걔가 좀 노래 잘 내라게. 잘해 개쩍이. 야 개고 삼촌 어. 아까 오당번에 도청 앞에 지나가는 뒤에 사람들이 막 커지 모형이 십지다 이게 옥신각신 넘어. 아 요새 그 제주도에 그 외제차 때문에 막 사기들 당해네. 여기 도청 앞에 어굴레네 모다전들레 이십지다게. 형천아, 니 어떤 그 아는 거이샤? 그 뉴스들 안 봅디가 지금에 그 외제차 사기로 인해네.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지금 600억이 넘어. 아이고 지금 어떠? 아이고 아이고 써망하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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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억. 이거 어떤 거면 좋을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고. 아이고 제주... 이게 어떤 된 거냐면 외제차 사례는 사신 뒤 정작 차는 못 받고 그 차는 대보차로 둔갑을 해불고. 아, 걔네 또다시 팔려불고 범죄 이용되는 애 지금 난리를 냄수다 지금. 걔도 외제차 산 사람들은 이제 차값도 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아이가 네, 경원아 그 외제차를 차장 더 이상 피해를 막아달라 이렇게 걔네 지금 호소를 하는 거야. 아이고, 걔는 아이고. 외제차 사놓고 차를 받지도 못했다는 말이로구나. 네, 근데 저 사기 당한 거라. 들어보나니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진짜로 나 권한이 이거를 한번 우리 알아서 듣기 쉽게 삼촌하고 나하고 이제 상황극으로 좀 한번 해봐. 상황극으로. 해봐. 거기서 상황. 오래간만에 상황극. 이거 어떤 행경 벌어진지 우리가 상황극으로 하는 거보다 야 진짜가 아니고. 자 시작. 야 명부 삼촌 그의 그 대박 아이템이 있다. 대박 사고 아이템 있고 외제차 한 대 사면은 2천만 원이 삼촌한테 들어. 야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이게 가능하면 이것도 진짜 이거 사기 아니냐? 잘 들어봅세. 중국 같은 나라는 세금 때문에 이게 막 비싸된 맛은 여기서 2천만 원짜리가 거기서 5천만 원이야. 예. 근데 거기서도 중고차는 온 4천 정도, 4천만 원 정도라는 해봅세. 계산이 딱 나오지 않을 수가. 여기서 2천만 원에 상한의 호금 타당. 예, 그 뒤에 4천만 원 중고차로 팔면 그 차값에다가 2천이 남는 거야. 야 머리도 좀 더. 야 근데 그게 이거 딱 말로 들으면 딱 계산이 나올 줄만은 그게 그냥 쉽게 그냥 돈이 착착 나오나? 예, 그 우리 오촌 좋게 그 용찬이 예, 가해가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요 자기 그 중국 공산당을 뚫고. 공산당 라인을 뚫려면에 네, 우리 공당들 다 안장을 2천만 원씩 벌어버렸어. 예, 근데 사업이 커질수록에 아무래도 예. 그 명의, 예, 명의가 좀 필요한 거 닮아. 그러나 예, 한국 사람 명의를 딱 태우네 지금 착착착착 했는데 돈 다 벌대. 아,
그러면 명의만 더 있으면 돈 더 주는 거야. 야, 너 명의만 빌려시라. 나가게민이 2천만 원만 하면 2천만 원. 야, 나 붙여줄 사람. 인감, 야, 인감. 나도 해줄 거야. 하나 하나씩 붙여줄 거야. 인감 가져오고 가져오고. 알았어, 알았어. 나 2천만 원 줄 거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려가자마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예, 예. 영어니까 당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차도 주고 이제 돈도 주고 허당. 나중에는 차 빼돌리고 잠적해보란 이게 야 피해가 확심해진 거죠. 전형적인 이거 다단계 수법이라. 네. 머리빡도 좋아, 머리빡도 좋아. 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이요. 이게 나가 돈은 나가 벌고 나가 그냥 돈 일러 먹으면 이게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나 주변에 계신 사람 형제간부터 시작해. 갠당들 명의들 빌려문에 주황문에 해놓은 동시에 해놓으니까. 이게 지역사회 문제꼴이 되면 돼, 이거게. 삼촌은 그 후재, 그게 제 2차 피해 이숙에게 우울증 걸려. 아이고. 낮추로 이제 중간책은 사기꾼도 되고, 아. 피해자도 되고. 영원한 이걸 네. 빨리 이걸 잡아서. 쌍으로 욕 생기신 거.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 이거 참 이 제주 도민사회 이것도 벌어져가지고. 야, 걔난 그 나 산 그 차를 확 찾고 야 사기꾼을 잡아야 돼 쿠닥이야. 걔나 잡아서지. 잡아서지. 그러니 이제 당국에서들도 어떤 행위를 이걸 또 좀 초잡아주고 예. 고치달리고 행함신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게. 제주도 경찰서장 도와줍석이. 속상해. 욕심에서야 욕심에서부터가 다 일이 벌어지는 거 쿠닥이. 걔나 이번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이 그거예요. 예. 나가 참 평상시에 참 잘 굳는 말로 조경먹엉 조경싸라. 맞는 얘기다. 그러면 호구식 벌먹 그냥 호구식 먹엉 살지는 해야 죽을. 아이고 쉽게 먹엉 그냥 하영 먹지는니까 탈이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맹심해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창하몽 이. 예예 예. 조경먹엉 조경먹엉 조경싸자. 조경싸자. 코로나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겨우 저 우리가 참 오늘 지금 촐륭 나왔신디. 예. 이 가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재미나게 재미나게 밝은 에너지를 줘야 가상으로라도 우리가 여행들을 가야 되니까 예. 야 여권 줘봐 여권들 다 가져갔나 자연산이구나 이게 자연산 자, 자 우리가 예, 기왕 우리가 가상으로 여행을 가는 거 어디로 가고 먼디 가자 먼디 예. 프랑스 발리 아 프랑스야 그럼 오케이 자 그럼 봉주 봉주로 가자 프랑스로 갑시다 출발 출발 Avec des fous qui vivent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Alors je t'ai accompagné. 자, 겨우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들릴 거는 중국 딸의 가주. 아, 중국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국 딸의. 예, 예, 예. 자, 중국 딸의 갑시다. 출발, 출발. 이야. 니하오.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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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니하오, 세상. 세상. 아, 자. 그나저나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오지는 이거 종이 아파 안 되고. 아, 못 갑니다. 우리가 저 여행 왔는데 이게도. 아, 뭐 종이도 아프고. 운동을 해야 되는. 아니, 여기 인석이 형이 쳐. 꼴싹꼴싹. 도서도서. 도서 준비돼서. 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이면 이제 춤추는 거야. 종이 아프고 죽어질 거야 지금. 야,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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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준비까지. 아, 신이 왔어요. 아니 지금 만리장성에서 저러시면 안 되죠 지금. 자, 우리가 저 가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행을 왔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진짜로 여행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단체 면역이 생기는 그날까지 백신도 잘 맞고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깁시다! 좋다, 좋다! 네, 네. 요즘 뭐 코로나 우울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여행 방법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지. 해봤는데 그나저나 그 외제차 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피해액도 네. 굉장히 너무 크고 네. 이게 네. 물질적 피해도 크고요. 정신적 피해도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좀 피해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아, 해결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백신 접종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화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짜 뉴스 믿지 마시고 정말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우리 모두 단체 면역이 생기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또 접종 열심히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네. 시간은 이제 먹방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먹방은 좌 선생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떤 또 요리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네, 뭐 네.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아주 그 극찬 네네. 리뷰를 받고 있는 곳을 직접 가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네. 검증을 또 좌 선생이 했다고 하니까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짜증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혼자 막 혼잣말하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림으로 촬영을 왔습니다. 한림에 굉장히 맛있는 일본식 타코야키 야키소바가 있다 그래서 야, 달려왔는데요. 앞에 놓여있는 음식들 보십시오. 우와.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성혁 씨, 네, 네. 오늘은 몸무게 안 되세요? 아, 몸무게를 너무 많이 재도 그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0칼로리.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냥. 아, 비주얼 야, 좋은데요. 타코야키 네. 맛있죠. 가스 오브 씨가 살아있네요. 앞에 놓여있는 그렇죠. 게 타코야키.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꿈틀꿈틀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거를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타코야키 크기도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들 이 타코야키 먹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뜨거운 열을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입안에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우 문어가 어우 통으로 그냥 와 5천 원도 안 하는 한 알에 5천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돌문어가 들어있어요. 돌문어 제주 돌문어 제주도 돌문어 아하 야. 그리고 이런 저런 철판에 이렇게 굽는 것들은 반죽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근데 이 반죽이 우리 사장님께서 마를 넣었어요. 마 마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더 부드러움이 더 충폭된 것 같아. 문어의 식감을 방해를 안 해. 굉장히 크리미해. 이 느낌이 마의 느낌이야. 아, 마. 아우, 이건 뭐죠? 명란 치즈. 이번에는 명란 타코야키. 아. 명란의 향이 확 올라오면서 치즈의 또 짭짤함이 또 이게 뒤에서 탁 받쳐주네요. 배도 꼭. 뭐가 또 톡톡 터져. 명란이 그렇게 막 톡톡 터지는 건 아닌데. 이거 보니까 이 명란 소스에 또 식감을 또 더하기 위해서 날치알 그 톡톡톡톡 터지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치즈가 그 풍미가 좀 이렇게 좀 이게 그라나다 치즈를 이렇게 쫙 올려놔서 아 식감이 너무 좋다. 소바인가요? 아 이건 또 소바. 네 맛있죠. 네 다음은 야끼소바. 또 이런 거 이런 것도 계란이 또 이렇게 후라이가 딱 올라간. 저게 이제 볶은 우동이죠. 위에 고기가 또 잔뜩 올라가서 채소와 함께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한 입에 먹는단 말이야. 이게 한 입에 들어가요? 이 먹방 프로그램은 아무나 못 하겠어요. 네. 딱 색깔 비주얼이. 아유, 저 무슨 간장에나 볶았나? 아유, 뭐 달달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무슨 맛이 나겠어?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 이게 또 매콤한 맛도 있고, 각종 숙주나물 그리고 양배추, 당근 할 것 없이 채소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채소들을 다 구웠어. 분량도 엄청납니다. 멋있다 이게. 얼른 면치기.
어쨌든 모든 음식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살 안 쪄. 아니 좀 물이라도 좀 드시면서 음료수라도 드시는 게 낫지 않나. 한림에서 먹는 일본 음식 오늘도 대성공입니다. 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 달 먹은 술 해장 왔어요. 해장국집입니다. 이게, 어우, 이게 아까 소머리 해장국이라고 했나요? 네네네. 아. 자, 해장국. 짧은 해장국. 야, 이거 보세요. 이 건더기가, 어이구 어이구. 안에 당면, 뭐 그냥 얼핏 봐도 이런 얼갈이 배추에 해장국 콩물이죠. 어유, 야. 말을 안 하고 소리만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어제 술 안 먹었는데. 아, 한 다섯 숟가락을 그냥 연속으로 먹게 되네. 이게 이런 다대기라는 게 이게 또 어정쩡하게 숙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춧가루가 막 날려. 그래서 막 까끌까끌하게 입안에 맴돌아 이 국물이. 그런데 국물이 깔끔해. 그리고 선지. 선지 먹어야지. 선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선지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잠시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식감이 우리가 생선 그 애 있죠, 간. 생선 간을 이렇게 익혔을 때 먹는 그런 느낌.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씹는 맛도 살짝 있는데 딱 치아에 닿는 순간 포르륵 포르륵 으깨져. 이거는 정말 푸딩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푸딩보다는 약간 씹는 맛이 있어서 포르륵 입안에 다 퍼지는데 그냥 목으로 팍 넘어가. 어머? 설명이 예술이네. 설명이 예술이야. 이거는 소머리 해장국이 아니고 선지 해장국이네. 선지를 추가해서 먹어야겠구만. 선지 추가 얼마야? 에? 그냥 들어요? 아이고 얘기하면 우리 그냥 들어요. 사장님네 우리 그냥 들어요. 아 진짜 저 말 믿고 선지 꼭 추가해서 드세요. 너무 많이 주려는 하지 맙소서 해. 와 머릿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머릿고기가 또 나 이 부분 너무 좋더라. 이렇게. 기계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약간 콜라겐이 그냥 잔뜩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연골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코기랑 이거는 또 어느 부위일까? 요런 부위나 뭐 이런 사태 같은 뭐 요런 부위 뭐 이게 보니까 한 가지 부위만 이렇게 다 썰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먹어볼게요. 식감이 있어서 좋네. 난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싹 없어져 버릴 줄 알았어요. 소머리 수육이라. 쫄깃쫄깃해. 그리고 이게 또 오래 보관하거나 이게 좀 약간 냉동이 오래되거나 이러면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한우. 소를 많이 잡진 않아요. 제주도에서. 이게 도축이 많진 않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제주도에 몇 안 되는 소머리를 모두 다 공수해온다. 이거 못 구해온다? 장사 안 해볼지. 맞죠 사장님? 네. 아이고 수입, 아이고 네 하는 거. 아 수입 절대 안 써. 그래서 냄새 날 일이 없다. 제주 한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이 밥이랑 안에 있는 재료들이랑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아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와. 와. 선지 좀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 화이트. 여기도 보면 고기가 잔뜩 들어있어. 야, 이 당면 봐.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젓가락으로 국수 먹듯이 먹어야겠다. 저 당면 오, 기분 좋아. 맛있잖아요. 오메! 여러분, 한 입. 아, 선배님, 김성훈 선배님, 지금 본 선배님. 아. 자, 먹을게요. 와, 왜. 아, 야, 걸리지. 이야. 아유. 와, 저기 한 입에 들어가네.
아, 우리 김성훈 선배님이 저보고 쩝쩝 대면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면 쩝쩝 대시는 걸 어떡해. 저런 얘기 됐어요? 예전에 했었죠. 이런 거는 이런 반찬이 필요하지. 이런 창란젓. 창란젓. 여기 이것도 젓갈 굉장히 유명해. 여기. 아, 이거 사 가고 싶을 정도야. 너무 맛있어요. 요렇게 또 먹어 줘야. 아유. 창란젓은 여기다 먹는 거구만. 야,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소머리 수육이 다른 데 가면 뭐 2만 5천 원, 3만 원 돈 이렇게 하는데 2만 원도 안 합니다. 2만 원도 안 해. 너무 좋아. 소머리에 우설에 아, 너무 부들부들. 이거 진짜죠, 진짜. 와. 아, 저게 제주 한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건 젤리네, 이제는. 아우, 아우. 뭐 입안이 막 쩝쩝 붓고 그냥 막, 응? 아우. 입술도 막 붙으려고 그러네. 와, 육향이 나는 젤리. 와, 이게 뭐야. 이게 또 한 점씩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 두세 점씩 이렇게 탁 먹어. 여러분, 저만 이렇게 먹어서 어떡해요? 응? 야, 걸렸어. 아유. 아, 너무 부드러워. 푸짐이야. 오늘 정말 좋은 식재료로 만든 해장국. 너무 푸짐하게 보양을 한 느낌입니다. 아, 그냥 몸이 개운합니다. 이게 해장국이지. 하하! 감사합니다. 근데 두 곳 다 보니까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하고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지금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지금 난 뭘 먹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타코야끼, 네. 문어, 돌문어 들어간 타코야끼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고 크기도 크고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김성욱 씨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뭐 첫 번째고 타코야끼도 좋지만 네. 아까 그 두 번째 나왔던 소머리의 장군 곰탕, 수육 이게 또 그날 그날 잡은 그 도축한 그 재료만 쓴다고 해서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하는데 아... 제가 웬만하면 침 흘리지 않는데 말이죠. 오늘도 침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옛 시절 추억의 네. 또 장면들을 만나면 레트로 TV로 가볼 텐데요. 네. 오늘은 레트로 TV를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들풀축제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 열렸던 들풀축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먼저 예전에 그 들풀축제의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네. 1997년 1회 축제 현장입니다. 저도 그때 여기 있었을 텐데 97년이면 저는 없었을 때 네. 그때 막 말싸움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그거 없어졌잖아요 네 나중에 한참 하다 없어졌어요 네, 그거 동물보호단체 연락해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저희도 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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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되게 추울 때였어요 추울 때 2월달 이렇게 당시만 해도 이제 국제주군 시절이죠 지금 이제 제주시하고 통합이 됐습니다만 국제주군이죠 네. 제도 지내고 네네 아주 신철주군 순이도 계시네 그러니까요 아 그분이 저분이 처음 이걸 만드신 분이 네. 아 제주님 제주님 오셨어요 신철주군 순이 농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우리 내민들에게 저쪽 끝에서부터 전화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블록키가 저녁 때 방송했어요. 주말 맞아요. 저녁 때. 네, 저렇게 불하면요. 그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뭐 한 몇 대 오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다 전달이다. 그렇죠. 예, 불기 튀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잘 썼네요.
벌써 뭐 네. 20년이 넘은. 그러니까 올해가 들풋 축제가 23회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23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지났는데 이제는 네. 정말 아마 국내외를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서 그럼요. 자리를 잡았다라는 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추억의 장면들을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레트로 TV를 만나보실 텐데. 네. 김성국 씨는 운전면 언제 따셨나요? 90몇 년도쯤에 딴 것 같습니다. 90년대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레트로 TV는 1990년대의 운전면허 시험장 풍경 네. 어땠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30년 야, 전에 30년 운전면허 전... 시험장입니다. 근데 장소는 그때 그 장소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검사 해도 저거 외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생명검사도 하고 생명검사하고 아, 시험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시험을 보는데 아저 OMR 카드 이런 OMR 카드. 자 기능 시험. 아 기능 시험이 어렵죠. 바로 발표하자 현장에서 그리고 T자 S자 코스 그런 게 어려웠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합격하면 초록불 들어오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굉장히 창피해요. 아, 시험 감독과. 아, 이건 좀 주행시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면허시험 자체가 노란 차에 번호 붙이고 맞아요. 그렇게 시험 봤어요. 저렇게 운전하다 갑자기 시동 꺼지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수동으로 시험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야, 이 레트로 TV 볼 때마다 참 지금은 잊혀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방송국에서 갖고 있는 저런 자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 예전에 왜 그 보물상자 같은 거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상자에서 옛날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처럼 참 추억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생태 여행을 우리가 또 이번에 가보기로 했죠. 지난번에 네. 저희가 이제 이 제주 생태 여행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들 좋아하셨어요. 네. 그 고재량 대표께서 혼자 이 셀카 네. 오즈모 카메라로 맞습니다. 혼자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참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제주 생태 여행계의 1타 강사, 1타 가이드, 안내자 뭐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화면이 준비되는지 만나보시죠. 제주 생태여행. 네, 안녕하세요. 네,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촬영할 때 너무 어색어색하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혼 많이 났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냐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부은 거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살찐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카메라를 얼짱각도로 어떻게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하고 같이 생태여행을 갈 건데 오늘은 습지입니다. 습지.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흐린내입니다. 선을 1위에 있는 곳이고요. 들어가 보면 좀 재미있고 또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야외에 나올 때는 그늘이 없는 곳은 꼭 모자를 쓰시면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자연한테 무리가 없게 또 새들이 착각하지 않게 이렇게 옷을 갖춰 입는 것을 조심하게 하고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흐린내로 갑니다. 자, 보이세요? 흐린내. 네, 이 흐린내의 특징은 밑에 습지가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다 낙엽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겨울에 바닥까지 충분히 빛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흐린내 들어가는 입구는요. 이렇게 반반한 안반이 놓여 있습니다. 안반. 흐린내의 특징이 이 반반한 안반 위에 습지가 조성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안반이 보이세요? 예, 이거 제주도 말로는 빌레라는 것고 하는데요. 파호이호이 용암이 흘러가면서 판을 이루고 그 판 위에, 돌판 위에 물이 고인 겁니다.
예, 이거는 화산섬 제주에서의 특별한 풍경이에요. 다른 지역 가서 이런 습지를 보겠다 안 돼요. 제주도에 파후이후이 용암이 흐른 그런 곳만 볼 수 있는 습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환경이. 이곳을 그러면 또 흐린내라고 이름을 붙여준 마을 주민들은 흐린내에서 무엇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했더니 흐린내에서 수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수영. 아, 그렇게 얕은 데서 어떻게 수영을 배웠을까? 예, 좀 의심이 가긴 하나 아무튼 수영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면 굉장히 추웠대요. 예, 굉장히 추워서 햇빛에 달궈진 안반에 와서 누우면 온몸이 따뜻하게 안반의 온도가 전해져 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PD님 파이팅! 아, 저렇게. 네. 도리에서. 저렇게 누우셨다 합니다. 아마 지금 등이 따뜻하니 잠이 솔솔 오실 것 같은데요. 따뜻하세요? 네. 그럼 해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안반한테도 고맙다고 하세요. 네, 빌레야 고맙다 한번 할까요? 빌레야 고맙다. 해주세요. 네, 제가 눕고 싶지만 이제 고만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 자 흐린내의 습지 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물 속을 보면서 슬슬슬 가볼게요. 잘 살펴보세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물속에 초록초록 뾰족뾰족 올라오는 애들 보이세요? 이 식물은 송이고랭이인데요. 작년에 났던 송이고랭이 밑둥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자 그다음에 좀 더 자리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뭔가 초록으로 예쁜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눈엽기 바늘이라고 습지 식물이고요. 물속에서 아주 잘 사는 녀석입니다. 녀석들 이 속에서 굉장히 살려고 지금 초록초록 피어나는 거 보이시죠? 물속에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들도 물속에서 새싹을 부지런히 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낙엽수, 그러니까 바닥까지 충분히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무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습지한테는 어떤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조그만 그 개구리들 보이세요? 올챙이. 올챙이들이에요. 올챙이에요? 와. 야, 신기하네. 지금부터는 안반과 안반 사이에 또 신기한 이끼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안반과 안반 사이에 이러한 이끼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끼의 이름은 늦은 서리 이끼입니다. 늦은 서리 이끼. 늦은 서리 이끼를요, 이 루페로 보시면 사실은 그 세계가 굉장히 다른 세계가 돼요. 예, 늦은 서리 이끼를 봐보겠습니다. 우와! 마치 그 굉장한 디자인이,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배 이상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예, 평범하게 볼 때는 그냥 초록색의 촘촘한 이끼류가 보이는데요. 이걸로 보면요, 그 촘촘한 게 굉장히 큰 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흐린내에 올 때는 이런 루페나 뭐 8배줌이나 10배줌 이런 것은 흔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갖고 오시면, 이런 루페를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린내가
식물이 굉장히 습지 식물로서도 굉장히 특이하대요. 식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 안반 습지 굉장히 어쩌면 수위는 낮은데 오랫동안 물을 고일 수 있고 수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다양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서 곧 신종이 발견될 것 같다, 신종이 발표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안반 습지를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 같이 협력해야 돼요. 린내에서 그 아까 안반이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호이호이 용암은 용암 동굴을 만드는 용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암 동굴 조금 가보려고 해요. 자, 동굴 느껴지세요? 우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그 천장, 용암 동굴의 천장. 마치 상어 이빨 같은, 네, 종류.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고사리류들이 굉장히 초록초록 많이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동굴 속에는 습한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양치류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암 동굴 천장 보면은 그 정말 우리가 만장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현상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천장을 잘 보다 보면 우리가 제주도의 용암 동굴에는 박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온 이곳도 박쥐가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박쥐들이 사는데 우리 인간이 방해가 되지 않게 좀 살금살금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나가서 용암 동굴의 현상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그 생태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이 안에 들어와 본 거하고는 그 신비감이 달라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습지에 동굴이 있는 거잖아요. 저하고 지금 같이 한 습지 생태 여행 어떠셨어요? 네, 새로운 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 되셨어요? 네. 일단 저를 통해서 저기 가고 싶다. 저 생태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에 공감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생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자애량 대표의 이 생태 여행은 평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태 여행하면은 뭐 뻔하지 재미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자애량 쌤의 생태 여행을 보면은 굉장히 빠져들어요, 계속.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하거나 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맛집을 찾고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런 뭐 좋은 풍경이 있는 곳, 유명한 카페. 사실 이런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 보면서 느꼈지만 생태 여행도 참 우리가 조용하게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의 하나인가 싶습니다. 우리 생태 여행도 여러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작할 때 꽃 얘기하면서 3월에 꽃 얘기도 했고 하지만 또 우리가 요즘 일교차도 크고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요즘엔 꽃 구경도 좋지만 건강을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꽃도 좋고 따뜻한 봄도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또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건강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다시 한번 철저한 개인 방역 그리고 환절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와랑와랑 더욱더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